6번에 시침핀을 꽂고, 또 2번에 시침핀을 꽂고, 고정을 해줍니다. 시침핀을 잘 꽂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번에 시침핀을 꽂고, 그 다음에 부리 부분 시침핀을 또 꽂아주고, 마지막 5번에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포인트 부분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시침핀을 많이 꽂아놔야 인형이 예쁩니다. 여기 벼슬 달아놓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벼슬 부분 정확하게 시침핀을 꽂아놔야 합니다. 자, 이렇게 6번에서 5번까지 시침핀을 촘촘하게 꽂은 뒤에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에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반발금질을 해줍니다. 촘촘하게 해줘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앞뒤 선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촘촘하게 시침핀을 꽂지 않으면 앞뒤 선이 잘 맞지 않아요. 여기 벼슬이 끼어져 있는 부분은 더욱더 세심하게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앞뒤 선잘 맞추고 더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줘야 합니다. 잘 맞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벼슬 바느질하는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요. 자, 5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번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에 놓고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두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장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미리 끼워져 있는 벼슬 부분 가위바위보를 내주고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도 가위바위보를 내주고 꼬리 부분도 가위바위보를 내줍니다. 그리고 오목한 부분도 가위바위보를 해주고 볼록한 부분은 시접을 반절까지만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 잘라주세요. 자, 이제 배를 연결하겠습니다. 배 5번, 몸통에 5번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또 선을 맞춰서 시침핀을 6번까지 꽂습니다. 자, 6번까지 시침핀을 꽂은 다음에 또 세세한 부분 시침핀을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느질을 해야 선이 잘 맞아서 바느질도 예쁘게 나오고 인형도 예쁘게 나옵니다. 자,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에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반박음질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뒤 선잘 맞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해줍니다. 자, 6번까지 다 왔습니다. 6번에서 매듭을 줘도 좋고, 바로 반대편으로 이어서 바느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창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바느질은 창구멍은 하지 않습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다 바느질을 해줍니다. 6번 지점에 바늘을 꽂고 한땀 뜹니다. 그리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여기 창구멍 4번까지 반박음질을 촘촘하게 해줍니다. 여기도 앞뒤 선잘 맞게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자, 창구멍 4번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4번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고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시선만큼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번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3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촘촘하게 해줍니다. 앞뒤 선잘 맞춰줘야 합니다.
자, 5번까지 다 왔습니다. 5번에서 또 매듭을 지었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바늘을 한 단 떠서 그 동그라미 안에 넣고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자, 시점만큼 실을 잘라줍니다. 자, 꽃고닥에 몸통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줍니다. 볼록한 부분 시접의 반절까지만 내주고, 이거는 뒤집었을 때 선들이 부드럽게 나와야 인형이 예쁘니까 가위밥을 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가면서 가위밥을 내줍니다. 겉을 부분도 가위밥을 한 번씩 내줍니다. 그리고 약간 부리 아래에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여기도 가위밥을 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찹구멍을 통해서 겸자로 뒤집습니다. 사실 이때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자, 얼굴 앙증맞은 부리, 그 다음에 예쁜 볕을, 그다음에 엉덩이 꼬리 부분, 겸자의 뭉툭한 부분으로 윤곽들을 살려줍니다. 자,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꽃고닥에 솜을 넣기 전에 여기 꼬리 부분 퀼팅을 해줍니다. 자, 여기 바느질한 부분 틈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은 색의 실로 실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퀼팅을 합니다. 퀼팅을 하고 이쪽 끝부분에서 한번 매듭을 짓고 한 번만 지어줘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사이로 옮겨서 이쪽 부분도 퀼팅을 해줍니다. 자, 끝점까지 퀼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듭을 치면 표시가 나니까 그냥 한 점에서 왔다 갔다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바늘을 천과 천 사이에 살짝 넣어서 멀리서 실을 끊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솜을 넣어줍니다. 맨 먼저 머리부터 채웁니다.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말랑말랑한 정도가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꼬리 부분, 이 퀼팅한 부분을 따라서 사이로 솜을 넣어줍니다. 솜을 많이 잡고 넣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어 넣는 방법으로 해줍니다. 자, 꼬리를 다 채우고 난 뒤 그 다음에 몸통을 방울솜으로 채워줍니다.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할 정도로만 채워주세요.